어디 쳐다보는 거냐고 솔직히 너 그래 너 생판 처음 만난 너 왜 너 유튜브 1위가 뒤집힐 것 같다. 네, 뒤집힐 것 같습니다. 네. 위즈 칼리파죠. 네. 오, 어제 하나 뒤집힐 것 같더라고요. 1위, 조회수 1위인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렇지만 이미 충분히 오랫동안 영광스러웠고 또 개인적으로 그 위즈 칼리파 노래도 제가 워낙 팬이고요. 그게 뒤집혀서 강남세 2위 그리고 추후에 뭐 3, 4, 5위 이렇게 계속 내려와도 전혀 관계가 없고 그리고 저에게 YG란 회사로서는 너무나 든든한 회사겠죠. 그리고 YG와 일을 하고 얼마 있다가 이렇게 해외에서 인지도가 생기게 됐었고 그 당시에 돌이켜보면은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진 회사가 아니었다면 그 당시 그 엄청난 상황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었을까 항상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. 그리고 저에게 YG는 항상 세련된 회사 그래서 가끔은 저랑은 안 어울리는 하지만 세련되고 핫한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나도 약간 세련돼 보이는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고마운 회사인 것 같습니다.